화성시가 오는 2019년 8월까지 문화, 체육,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화성 마도 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시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도 면사무소 내 문화센터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도 문화센터는 서북권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 총 103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서북권역 시민들의 여가활동 생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도 문화센터는 총 103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도 면사무소 부지 내 연면적 3,246.8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각종 문화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실과 노노 카페, 작은 도서관, 동아리방, 실내 게이트볼장과 75석 내외의 작은 영화관 두 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최 시장은 축사를 통해 마도 문화센터가 서북권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